이벤트 와용 TV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여기 엘리트 선수들 네. 네, 운동하는 장소에 왔는데 네. 오늘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네.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아. 오늘 여기 옆에 그 엘리트 담당 그 코치님이시죠? 네. 감독님인가요? 네. 아, 여기 코치님이 아니고 여기 스포츠 클럽이라고 여기 감독님이 감독님. 예. 네. 그래서 또 저희한테는 또 이제 같은 동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여기서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진지훈 감독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네. 한번 인사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안산시 스포츠 클럽 배드민턴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진지훈 감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지훈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.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, 보통 엘리트 선수로 네. 이제 육성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. 네.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네. 제가 궁금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. 보통 제가 이제 뭐 운동을 시키려고 해요, 자녀들을. 네. 근데 이제 보통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네.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. 네. 저희 운동할 때만 해도 한 3학년, 4학년쯤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. 요즘에는 좀 추세들이 좀 많이 빨라지셔가지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, 2학년 때 시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. 근데 현재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덜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재 추세는 1학년, 2학년부터 시키시는 게 예, 아무래도 좀 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. 일찍 찍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1학년, 2학년 이때 거의 시작을 한다. 네. 아, 보통 그때가 좀 적합하다. 네. 아, 저희가 보통 운동할 때는 저희 운동할 때는 거의 3학년, 4학년 3학년 때 시작했죠. 3학년, 4학년. 그렇죠. 네. 보통 그랬던 네. 것 같아요. 5학년에 늦게 시작했던 경우도 있고 5학년 좀 늦기는 한데. 네. 그럼 언제 시작했어요? 저 3학년 때 시작했죠. 3학년 가을. 가을 때. 아, 네. 아, 저 같은 경우도 3학년 그 여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는 조금 빨라졌네요. 네, 그렇죠. 저희 때 1학년 때 시작을 했다 보면은 엄청 빠른 거였거든요. 그죠? 그지 않았어요? 그걸 맞습니다. 저희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시작을 하면은 거의 1학년의 시작은 거의 안 했어요. 너무 네.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. 한 3학년 정도 돼야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아, 그럼 요즘은 보통 1, 2학년 때 시작을 한다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때가 딱 맞죠, 요즘은. 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아,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입문을 했어요. 네. 1학년, 2학년 때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운동을 진행을 하나요?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? 이제 뭐 이건 팀 지도자님들, 감독님들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저렇다 뭐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1, 2, 3학년을 저학년으로 보고요. 4, 5, 6학년을 9학년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학생이다 보니까 재미 위주로 이제 배드민턴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. 대신 그 사이에서도 이제 기본기나 이제 기초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키고 있고요. 네, 근데 아무래도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험 좀 재미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이라고 하죠. 시합을 나가야 될 학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훈련의 강도가 저학년 때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학년 1, 2, 3학년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렇죠. 그렇게 좀 재밌게, 재밌게 하면서 네. 이제 기본기 위주로 좀 많이 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기본기나 기초 체력. 네, 기초 체력 운동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학년 때는 기초 체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재미를 흥미를 좀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방향을 잡고. 네네. 그리고 이제 4, 5,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을 뛰는 단계니까. 네네. 그때부터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공을 치면서 네,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보통 기본기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많이 하나요? 저학년 때 처음에 들어오면.
처음에 들어오면 저희 뭐 동호인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라켓 잡는 방법부터 네. 뭐 이제 기본 손목 쓰는 방법, 손목 운동, 그리고 기본 스윙, 그리고 뭐 자세, 풋워크나 기본 자세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. 그 외적인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재밌게 공 치고 뭐 좀 놀다 간다는 식으로 놀다 간다는 느낌으로 훈련을 하는 게 좀 많아서 저학년 때는 네,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시계가 변해도 뭐 비슷하네요. 네. 비슷하네요. 저희 때랑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저희 때도 뭐 기본기 뭐 똑같죠. 그리고 어릴 때는 또 네. 재미로 이렇게 좀 놀다 간다는 그렇죠. 생각으로 네. 그렇게 많이 하고 갔거든요. 그렇죠. 아 제가 옛날에 좀 어땠냐면은 처음에 코치님이 엄청 이제 저학년 때는 막 재밌게 했었어요 운동을. 네, 그렇죠.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덜 변하죠. 몇 년 지나니까 코치님이 갑자기 덜 변하시더라고. 덜 변하죠. 혹시 그러진 않나요? 아 예 그러진 않습니다. 갑자기 덜 변하죠. 요즘은 좀 그렇게 좀 변하고 그런 건 없나 보네요. 아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습니다. 예? 예.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. 예. 아 시대가 시대인 만큼. 예. 그리고 아, 요즘에 그 체육 이런 쪽으로 예. 이슈가 많이 이게 그 부모님들이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아, 예. 그게 뭐냐면은 있으시죠, 당연히. 요즘 그 뉴스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스포츠 선수들 이제 뭐 폭력과 관련된 뭐 그죠? 네. 엘리트 선수들이 약간 그런 문화에 좀 많이 있었는데.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맞았죠. 많이 맞으셨어요? 제가 뭐 지금 많이 맞으셨어요? 이거 폭로인가요? 저희 때는 안 맞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. 이건 뭐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뭐 네. 맞습니다. 맞았어요? 안 맞았어요? 저는 많이 안 맞았던 거예요. 아 근데 혜근이는 이상하게 많이 안 맞았다고 저는 많이 안 맞았어요. 아 저는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르고 네. 또 어떤 그 코치님들마다 스타일 다르고 또 선배를 누구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저는 또 선배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. 선배님들 보고 있죠? 이거 지금은 뭐 선배님들랑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지금 뭐 예전에 그 코치님들랑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운동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. 그때 제가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가 1998년도가 내가 초등학생인가?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99년도 그런 문화가 많았죠. 많았죠, 어때? 많았죠. 아, 뭐 해근이는 안 맞았다니까 뭐. 네. 저는 잘 안 맞았습니다. 네, 네. 열심히 해가지고. 잘했나봐요. 네. 그리고 그러니까... 이게 눈에 딱 띄면 해근이 눈에 잘 띄어가지고 코치님한테. 그러니까 네, 코치님한테. 코치님들이 네. 그 잘하면은 잘 안 때려요. 네.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? 네. 차별을. 아 차별. 뭐 그런 게 있어요.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. 아,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좀 진짜 운동 잘했거든요. 옛날에는 마음에 안 들면 네. 또 때리고 막. 네, 그런 운동 잘하면 안 맞았는데 저같이 운동 못하면은 진짜 많이 맞았는데 저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. 형 어땠어요? 우리 감독님 운동하실 때 어땠는지. 아, 저 운동할 때도 맞긴 했는데 그래도 잘해도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. 코치님보다 덜 맞지 않았을까. 잘해도 맞는 사람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난 잘했는데도 맞고 못해도 맞고 그리고 또 코치님한테 맞으면 또 그다음 그날 선배님들한테 또 맞고 아, 거기 이렇게 내려오죠. 아, 예, 바로 그냥 연결돼서. 그래, 옛날에는 그 운동 문화가 진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지. 아 요즘에는 네. 그런 체벌 일절 없고요. 아, 체벌 그렇게 하면 또 네. 제가 큰일 납니다. 아, 그렇죠. 제가 큰일 납니다.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운동 시키시는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이런 체벌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좀 민감하신 부모님들이 좀 많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몰라서 요즘 운동은 어떤 추세로 이렇게 하는지. 예, 요즘은 뭐 믿음, 소망, 사랑으로. 예. 믿음, 소망, 사랑. 믿음, 소망, 사랑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.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죠? 예. 아무래도 그 불안하거든요. 운동하는 게 불안한데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화해 왔고. 네. 그때는 또 틀리니까. 옛날처럼 이렇게 그 막 뭐라고 해야지? 그냥 뭐 때리면은 잘하고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. 예전에는 조금, 어떻게 보면 그냥. 맡겨놨다 해야 되나요? 그렇지. 거기 그냥 애를 맡겨놓고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치님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지 지금 뭐 그때 우리 코치님들을 뭐 이렇게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뭔가 지식이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없었어.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나 배우면 라켓 들고 그냥 휘두르고 그런 감각들을 배운 거지 감각을 배운 거지 이제 기본적인 자세 정확한 이런 뭐 분석 같은 걸 해서 배우진 않았거든. 맞습니다. 뭐 내전 스윙 같은 것도 네.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. 아 연구한 적도 없고 뭐. 요즘은 그 거의 좀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. 그런 부분에서.
예, 뭐 요즘에는 네. 너무 발달돼서 저희 때는 뭐 스포츠 과학 센터 뭐 이런 네. 연구 그렇지. 센터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지 않은 추세여가지고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들부터 그런 센터를 가서 이제 자기 체력이 어떤지 뭐 이런 기초 체력부터 해서 뭐 나의 운동 능력들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좀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또 훈련시키는 거나 또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훈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운동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좀 잡아놓고 이제 운동하는 편이지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시켰잖아. 무작정 뭐 반복으로 그냥 그렇지. 네, 반복 안 뛰면은 그냥 네. 그냥 시알루아 그냥 어? 너 라켓 왜 안 들어? 옛날에는 그 때림이 과학이었어. 때림이 과학. 그게 뭔 말이냐면은 때리면 이게 잘한다. 라켓이 안 올라가는데 그 한 대 맞으면 이게 올라가거든요, 라켓이. 그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.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, 네.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위험하죠. 그렇죠. 위험한 네. 거 떠나가지고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보통 아이들이 그 시합을 나가야 되잖아요. 이제, 네, 네, 네. 이제 선수로 이제 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네. 보통 몇 학년 때부터 시합을 나가고 그리고 또 1년에 몇 번 정도 시합을 나가는지 네, 대회가 몇 번 정도 있고 몇 번 정도 나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저희 운동할 때만 해도 네. 보면 이제 저희는 거의 6학년이 주였다고 해서 시합을 네. 계속 쭉 나갔었잖아요. 근데 네. 요즘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. 뭐 상반기 때는 5학년, 6학년이 주가 되고요. 상반기 때는? 그러니까 뭐 한 7월 정도까지는 이제 6학년, 5학년이 주축이 되고요. 이제 후반기 넘어가서 한 10월부터 있는 대회, 9월, 10월에 있는 대회부터는 이제 5학년, 4학년이 좀 주축이 돼서 이제 시합을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. 현재. 그치. 시합이 그렇게 그 상반기랑 하반기 나눠서 이제 그렇게 시합을 네네네. 뛰나요? 네네. 시합 자체가 대회 자체가 네 대회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6학년, 5학년만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고요. 5학년, 4학년만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고요. 저희 때랑은 다르네요. 네. 학년마다 그냥, 그게 없었죠. 네, 학년마다는 없었고 AB조 이러고 이렇게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AB조로 나누는 네. 경우는 있었어도 그냥 학년 차별 없이 시합을 다 진행했었는데 요즘에는 학년을 좀 나눠서 상반기 때는 보통 이제 9학년들 위주로 네네. 대회를 치르고 네.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저학년들 위주로 이제 시합을 치르는군요. 네네. 아, 그러면 보통 시합은 그 몇 회 나가는 거예요? 1년에 보통 얼마나 나가요? 한 시합이 뭐 1년에 한 6개, 7개 정도 있거든요. 6개, 7개? 네, 뭐 소년시대는 포함해서 6개, 7개 정도 있는데 이제 뭐 팀 여건상, 과정상 뭐 한 4개에서 5개? 4개 정도, 기본 4개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4번 정도는 네, 나갔다? 뭐 상반기에 2번, 하반기에 2번 그 이외 후에는 이제 선수들 컨디션이나 스케줄 봐서 좀 선택사항이고요. 이제 상반기 2번, 하반기 2번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시합은 그 꾸준히 나가는 거네요, 1년에? 네네. 그러니까 4번 정도는 네네. 꾸준히 나가고 아무래도 그 시합을 좀 많이 나갈수록 선수들한테는 좀 어떤 기회가 되고 실력이 또 늘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1년에 한 4번 정도 나가요. 네네. 보통 기본적으로 4번 나가는데 거기서 더 이제 선택사항으로 더 한 뭐 6-7개가 있으니까 대회가 네, 그렇죠. 네 많이 나가면은 최대로 맥시멈 나가면 한 7개 정도 다 나간다고 생각하고 네, 네, 네. 아 그러면은 네. 보통 그 이렇게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선수들은 그 시합 시즌에는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뭐 훈련을 시합 시즌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시합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스트로크나 볼 운동 게임 위주의 운동 훈련들이 많고요. 그래 아무래도 다른 학교와 뭐 교류전이라고 하죠. 전지훈련도 많이 가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볼 게임이나 볼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뭐 컨디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수 개개인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는 편이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루틴이라고 하죠. 네. 아니, 선수들이 잘 모르는데 일종의 습관이라고 합니다. 네. 자기가 잘 됐을 때의 습관들을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 잘 됐을 때의 느낌을 계속 좀 가져갈 수 있게 계속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루틴을 많이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. 네.
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합 나가기 전에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부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부분, 네. 잘했던 부분 그거를 생각해서 자꾸 그렇죠. 이게 왜냐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시합에 나가게 되면 심리적인 네. 부담을 많이 받는데 이게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심리거든, 심리. 왜냐면 이제 이 뭔가 내가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잘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시합을 쳤을 때 조금 더 이제 실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그렇죠. 일어나거든요. 네. 아,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 컨디션 조절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요시한다. 중요시하시는군요. 네. 네네. 아, 굉장하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역시 시대가 틀리네. 네? 아, 시대가 바뀌 시대가 틀린 만큼.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어. 못하면 그냥 맞.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아니 저는 진짜 운동할 때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.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? 예, 옛날 아, 분들은 또 공감되시는. 맞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해서 또 맞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. 그렇지 맞았다고 예, 되는 건 아닌데. 집중으로 그게... 또 어떻게 많이 해야 되고. 그렇죠. 아무튼 여러분 그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다는 거. 네,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거 있어서도 안 되고. 아,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. 네. 선수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도를 하고 계신데 여기 그 아이들한테 나 아. 예,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은 또 아이들이 또 이거 또 볼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. 아, 예. 예,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. 얘들아 어색하네. 지금 공개훈련 기간인데 오전 오후로 훈련한다고 고생들 많고 또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좀 이제 동계훈련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잘 준비해서 시즌 들어가서 더 좀 더 잘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해보자. 파이팅 해보자. 슬퍼가지고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이게? 너무 감동적이야. 자 이렇게 오늘 진지훈 우리 안산 스포츠 클럽 진지훈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외에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로 제가 댓글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그렇게 하시고 그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좀 이 겨울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정말 시합도 많이 뛰고 네. 그래야 될 시기인데 정말 시합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운동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. 네, 체육관 역할도 없고 참 고생하고 있죠. 우리 선수들이나 뭐 더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왜냐면은 지금 자식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시합을 또 못 나가고 여건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코치님 감독님들 다 모두 좀 화이팅 하시고 네. 예, 앞으로 이제 저 올해는 또 부친도 나온다니까 좋아지겠죠. 네. 예, 또 좋아지면은 또 활기차게 또 운동하고 그렇게 나날이 좀 발전돼가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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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용 TV.